8월 27일 성녀 모니카 기념일. 오소서 성령님, 세로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인은 성녀 모니카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이며 아우구스티누스의 회개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지냈던 성인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학자이며 기둥인 아우구스티누스를 회개할 수 있게 기도하며 살아갔던 성녀 모니카의 삶을 기억하자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저에게도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10살 때에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뒤로 어머니는 저와 저의 누이를 데리고 참 어렵게 사셨습니다. 성당의 신협에 취직하셔서 상인들의 돈을 예금시키는 수금 업무를 하시며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적은 임금으로는 살기 어려웠는지 쉬는 주일에는 결혼식장 같은 곳에서 허드렛 일을 하시며 쉬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당은 빠지지 말고 댕겨라고. 실제로 이 말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늘 하셨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혼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성당에 빠지고 오락실에 가서 걸리는 그날은 거의 재산날이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아무 이유 없이 한 3년 정도를 성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다시 성당에 나가게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본당 신부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좋게 보여서 신학교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일 중에 하나는 신학교를 가겠다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고 본당 신부님께 말씀을 드린 다음 안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하던 고3 시절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새벽에 가게 되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새벽부터 촛불을 켜고 묵주기도를 바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처음 보았겠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아들의 성소를 위해 그리고 어머니가 기억해야 할 모든 산이와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습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강론을 준비하며 어머니의 모습을 이야기한 이유는 성녀 모니카는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로 인해 드러난 인물입니다. 아우구스티누 성인이 사제가 되지 못하고 주교가 되지 못하고 위태로웠던 교회를 올바로 세우지 못했었다면 아우구스티누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역시 교회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저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우리 어머니가 드러날 수 있게 강대원 신부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자랑스러운 아들 신부로 살아가고 있는가? 강대원 신부의 어머니가 전부인 것은 아니지만 자랑스러운 신앙인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도록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존경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들이 하느님께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 위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